예, 계속해서 두 번째 베스트 커플 수상자입니다. 네, 누구죠? 미치겠다. 네가 신경 써서 미치겠어. 그러니까 내 앞에 붙어 있으라고. 잠깐만 있다 가라. 잠깐만. 사람이 생겼죠. 사랑하면 안 되는 그 사람. 와우, 멋집니다. 두 번째 베스트 커플은 비밀의 지성 씨, 황정음 씨입니다. 예, 눈물의 여신이라고 불릴 만큼 많은 눈물을 흘렸던 황정음 씨. 그리고 오늘 기분 좋은 날이니까 오늘 뭐 이미숙 선배님의 지속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네. 지성 씨입니다.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네, 자 계속해서 세 번째 베스트 커플. 화면 보시죠. 내가 볼 수 없었던 이 커플입니다. 지성 씨와 황정음 씨. 아니 그 비밀이 잘 된 게 정음 씨 때문이라고 들었어요. 드라마 시작 전에 무슨 대박 꿈을 꾸셨다고요? 저 드라마 하기 전에 항상 꿈을 꾸는데요. 좀 좋은 꿈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좀 더 부풀려서 얘기를 했어요. 다들 파이팅 하라고. 죄송합니다. 어떤 꿈이에요? 기억이 안 나요. 죄송합니다. 와, 네. 황정음 씨는 지금 보니까 눈이 정말 굉장히 아름다우시네요. 저를 좀 자세히 보지 마세요. 너무 떨려가지고요. 예, 그 두 분에게 특별히 숨겨진 결정적인 장면을 저희가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. 잠시 화면을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화면을 보시죠. 와우. 뭐예요? 진짜 좀 어색해. 어렵다. 아니 어렵다고 하면서 잠시만 황정음 씨 어렵다고 하면서 정말 굉장히 잘하시는데. 네? 어떻게 된 거예요? 아, 제가 격정 멜로는 처음이라서 네, 좀 부끄러웠어요. 근데 좀 즐긴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. 즐겼다고요? 아니 그냥 오빠가 너무 잘 리드해 주셔서. 아니 그럼 지성 씨도 즐겼어요? 아, 저 즐긴 줄 처음 알았네요. 네, 그 두 분의 빵키스 정말 인상적이었는데 엔지컷도 굉장히 많았잖아요. 사실 궁금한 게 그 빵들 다 어떻게 됐어요? 제가 슈크림 빵을 좋아하는데 그날 한 50개는 먹은 것 같아요. 네, 원 없이 먹었죠. 부럽습니다. 뭐 키스도 하고 별게 다 부럽습니다. 빵도 드시고 결혼도 또 하시고. 네, 그 애정신이 굉장히 많았는데요. 현실 속의 커플들 이보영 씨랑 용준 씨가 뭐 질투하진 않았나요? 저 같은 경우는 계속 응원을 받으면서 응원을 받으면서 키스를 하신 거예요? 이왕이면 제대로 하라고. 아, 정음 씨는요?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영 언니 같은 경우는 연기자라서 이해를 좀 해주시는 것 같은데 용준이는 가수라서 잘 이해를 못해요. 아직도 이해를 못해요? 근데 좀 지성 오빠 결혼을 하셔서 이해를 해주더라고요. 그리고 저기 최다니엘 씨와 계신데 최다니엘 군이랑 같이 할 때는 굉장히 질투를 했었어요. 결혼 안 하셔서 그런가. 그러면은 다음 작품을 선택할 때 용준 씨 때문에 또 상대 역할을 유부남을 선택할 겁니까? 잠시만, 저도 결혼했거든요. 죄송합니다. 다음 인터뷰 이어가시죠. 네, 다음은 그 굿닥터의 힐링 커플 주원 씨, 문채원 씨 축하드립니다.